거참 시끄러운 녀석들, 귀찮게 하네 홀로. 대체 여기는 어떻게 찾은 거야? 겁도 없이 고래배 속으로 들어오다니. 홀로핑, 우리는 너를 데리러 왔어. 우리 같이 프린세스한테 가자츄. 캐치티니핑이 52화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츄. 뭐? 이제 3개밖에 안 남은 거야, 짱? 안 돼. 그나저나 이 줄 좀 풀어주면 안 되나? 목 졸린다고 하자. 홀로핑, 고래 뱃속은 컴컴하고 위험합니다, 바롬. 고독을 즐기기에는 티니핑 큐브만큼 완벽한 곳은 없지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서 마음껏 혼자 있을 수 있다고요, 바롬. 티니핑 큐브? 이런 조그만 큐브는 NO! 고래 뱃속이라고 아무렇게나 살 거라고 단정 짓지 말라고, 홀로. 귀찮지만 따라와 보라고. 뭐지? 저 자신만만한 표정은? 고래 뱃속에 집이라도 지어놨나? 궁금해. 빨리 따라가 보자며랑. 우와! 대박! 대박! 박바라박박 대박! 뭐야 여기? 여기가 너네 집이라고? 헐헐, 진짜 장난 아니구나 나랑. 친하게 지내자, 홀로핑. 이러지 마. 부담스럽다고, 홀로. 난 밖으로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나저나 너네는 줄이 다 풀려서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우와, 내가 사랑하는 딸기 타르트. 홀로핑, 요리도 하나 봐츄. 이 핫쭈핑 온다고 만들어 놓은 건가? 아, 달콤한 냄새. 핫쭈핑, 너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아. 정신 차려, 해피. 와우. 우와, 여기는 거실? 방이 대체 몇 개야? 티니핑 하우스보다 넓고 좋잖아, 짱. 이걸 놓고 가긴 아깝고 가지고 나갈 순 없나, 짱.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나갈 마음이 1도 없다고, 홀로. 대충 둘러봤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지내는 걸 보니 나가자고 말을 못하겠다, 차차. 대체 여긴 얼마야?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설명해줘야 해? 얼른 다시 밖으로 나갈 방법이나 찾아보라고, 홀로. 핫쭈핑, 해핑, 라라핑, 침대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라고, 얘들아. 아, 홀로핑, 혹시 혼자 낚시를 끝없이 무한으로 할 수 있는 낚시터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해피? 물고기 무한 생성, 혼자서 어디에서나 즐기는 낚시. 어때? 궁금하지 않아, 해피? 혼자서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낚시라고? 그런 게 생겼단 말이야, 홀로. 말로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빨리 나가봐야겠어. 아, 어디야 어디? 어디로 가면 그 낚시할 수 있는 건데, 홀로. 너네도 빨리 나와봐. 얼른 보여달라고. 에치! 뭡니까? 홀로핑은 왜 손구멍으로 나오고 우리들은 입으로 나오는 겁니까, 바롬? 해핑, 이 녀석 가만두지 않겠다. 뭐, 어디서 할 수 있는 낚시, 물고기, 무한생성? 이런 쓰레기 장난감으로 나를 낚다니. 해핑에게 낚였어, 홀로. 나 다시 돌아갈래. 오늘 낚시왕 티니핑 이야기 재미있었어? 고래 뱃속에서 홀로핑을 어떻게 데리고 나왔을지 상상하며 만들어본 이야기라 실제 애니메이션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자. 안녕.